네, 오늘 노컷 뉴스 2024년도 5월 27일자 기사네요. 중과 대화 채널 넓히고 이른 경제협력 강화 두 마리 토끼 잡기라는 기사입니다. 한중 2 플러스 2 외교 안보 대화 신설 FTA 2단계 협상도 재개 일과 수소 협력 한일 자원 협력 대화 채널 신설 라인 사태 논의도라는 기사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 일본과 각각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열리네요, 정상회담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그동안에 뭐 했나? 2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중국, 일본과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1시간 넘게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간 냉각했던 한중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외교 안보 대화에서 1.5트랙 대화, 외교 차관 전략 대화 등 외교 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외교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과는. 외교부와 국방관 2 플러스 2 대화 협의체인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신설해 다음 달 중으로 첫 회의를 엽니다. 이제 끌고 가는군요. 경제 분야 협력도 두드러진다. 양국은 한층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중 FTA는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된 상품 교육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서 앞으로는 서비스와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개방 교류를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 분야에서는 14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 협력위원회가 재개됩니다. 기업가들한테 좋겠네요.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 새로 출범한다.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의 틀을 만들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창구 역할을 맡도록 한다. 한중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도 적극 가동한다. 이번에 아주 실속 있는 좋은 좋은 인적 교류도 활성화한다. 양측은 마약과 불법 도박, 사기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를 재가동해 코로나로 중단됐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리창 총리는 중국은 한국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자 자고 화답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 방 중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우리 대통령의 방중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된 자리는 아니었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정상 간 교환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인 사태 먼저 꺼낸 윤, 한일 외교 관계와 라인 사태 별개로 인식. 일본과 치밀해진 일본과의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 60주년을 앞두고 양국은 기념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양 정상은 1년 만에 셔틀 외교를 재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 3월 도쿄 그리고 작년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우리 두 사람이 합의한 대로 정부 간 합의체가 모두 복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도 재무, 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이미 300만 명이 양국을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리와 제가 합심해서 준비해 나가고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이번 10번째 대면 회담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도 언급됐습니다. 먼저 말문을 연 건 윤 대통령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 총무성 행정 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본의 입장에 불변이 없다며 행정지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라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원협력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강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등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화체다. 양국 간 수소협력 대화도 새롭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원 협력에 굉장히 관심을 쏟고 있네요. 좋은 일입니다.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발전을 지원하기에 양국이 공동 출자한 글로벌 펀드가 지난 4월 결성돼 오늘 8월까지 1억 달러를 목표로 조성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7일 진행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6대 중점 협력 분야에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6대 분야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협력, 보건고령화 대응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협력, 재난안전협력 등입니다. 아마 이제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고령화되고 가니까 일본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협력을 받으려고 이런 것도 넣은 것 같아요. 굉장히 충실하게 짜여진 회담이었네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친밀하고 굉장히 좋은 회담이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나의 정치적 견해는 문정부 때 악화된 한일 관계가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윤석열 기시다의 좋은 화합으로 두 사람 인물이 잘 어울려요. 아베 같으면 절대 안 되죠. 윤석열 기시다의 좋은 화합으로 그동안 전 정부에서 동결됐던 것들이 다시 복원되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습니다. 물론 두 나라의 암적인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맡겨야 할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서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중 관계는 계속 냉전을 거듭하다가 다시 3국 정상회담 하기까지 좋은 상황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중일을 좀 더 자주 만나서 북한과 러시아도 참석되는 동북아시아 5개국 회담으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늘 주장합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3국 모두에게도 유익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노컷뉴스 2024년도 5월 27일자 기사 중과 대화 채널 넓히고 이른 경제협력 강화 두 마리 토끼 잡기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